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제가 몇 번 소개했죠. 뉴데일리에 이양승 칼럼을 실었는데요. 아, 오늘도 좋습니다. 제목이요. 2016년 호남은 문재인 거부했었다. 2024년 호남도 이재명의 노! 노! 입니다. 부제목은 호남이 이재명 대신 이낙연 밀어준다면 이낙연에겐 힘이 있다. 이낙연의 힘은 태풍의 눈.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016년엔 안철수의 힘, 2024년 이낙연의 힘. 경제는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정치도 그렇다. 그렇게 경쟁이 필요하다. 정치 서비스 경쟁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하 존칭 생략. 신당을 추진 중이다. 자유다. 옆에서 감 놓으라 배 놓으라 하면 쓸데없는 오지랖이. 창당을 만류하는 건 민주당의 오버다. 그 이유가 있다. 바로 이낙연의 힘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연이 많이 겹친다. 공교롭게도 이 와중에 당대표 피습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치 테러는 비열한 짓이다.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 황당한 건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으니 이낙연 신당 창당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이다. 봉창 두들기는 소리다. 이재명 피습과 이낙연 창당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스스로 밝혔듯 이낙연의 신당 창당 이유는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재명 피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낙연 신당은 2024 호남을 2016년 데자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2016년 당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유경험자 문재인 대표 주도하에 치렀던 선거였다. 문재인 호남 홀대론이 이슈로 부상했다. 당시 안철수 신당 승리를 위해 호남 홀대론을 설파한 이가 바로 박지원 전 의원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2024년 지금 민주당 역시 대선 패배 유경험자 이재명 주도하에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호남 홀대론을 까맣게 잊고 이낙연 신당을 저지하려는 이가 바로 박지원이다. 아이러니다. 2016년 문재인에 2024년 이재명을 대입하면 2024 호남이 2016년 총선 대자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지금 이낙연은 단기 필마로 보이지만 내생적 변수가 있다. 바로 민주당 내 공천 빅뱅이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 문제로 인해 밑바닥부터 끌어오르고 있다. 정치인들은 요란하게 공익을 외치지만 모두 사익 추구자들이다. 그 사익의 근원은 바로 공천이다. 친명과 비명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략적 대체관계이다. 이재명이 이낙연을 찾아간 건 명분을 쌓기 위해서였다. 말리는 신용을 한 것이다. 이낙연이 탈당하면 비명계 입지는 더 좋아지게 된다. 특히 친명 원외 위원장들에겐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내심 쾌재를 부르고 즐거워 비명을 지를 마당에 이낙연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낙연과 비명계를 패키지로 묶어 수박 낙인을 찍으면 공천 내전을 쉽게 끝낼 수가 있다. 특히 전라도판은 본선보다 예측, 예선, 즉 공천이 더 중요하다. 공천만 되면 몰아주기 투표 형태로 인해 당선은 물론이고 견제와 감시 없이 영속적 권력을 누릴 수 있다. 게임 이론의 지배 전략이 만들어내는 균형 경로. 김종민, 이원욱, 윤영창, 조웅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도 선택지가 없다. 분별력이 있다면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 공천의 불가분성 때문이다. 그들뿐이 아니다. 지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표를 던진 이들도 같은 운명이다. 사실상 공천은 물 건너갔다.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하나회는 친명계다. 그들은 당장 장악을 위해 염치 체면 차릴 때가 아니다. 양심과 도덕심은 사치스럽다. 친명계 위주로 공천 라인업을 짤 수밖에 없다. 못 먹어도 고다. 그게 지배 전략이다. 지배 전략은 균형 경로를 구성한다. 균형 경로는 친명계와 비명계가 제갈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게 서로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하다. 이낙연이 과연 앉아서 말라 죽을까? 더 중요한 건 외생적 변수다.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 법원 판단에 따라 대선 후보 자격 시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호남에서 노무현은 원래 무명 정치인이었다. 노무현도 지적했지만 호남은 노무현이 좋아서 그에게 표를 몰아준 게 아니다. 절박함이었다. 노무현이 호남과 PK연합을 이끌면 필승 공식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낙연 신당 이슈는 덧셈 뺄셈 산술이 아니다. 미래 대선 후보 자격에 관한 것이다. 총선에서 이낙연 신당 후보들이 나서면 이재명 후보 자격이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호남 민심이 순식간에 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낙연은 법을 공부했고 인맥도 넓기에 이재명 대표 후보 적격성에 대해 남들과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이낙연은 자체 분석을 통해
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확신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민주당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민주당을 지탱해온 신락 같은 명분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낙연이 민주당에 남아있으면 교섭력을 발휘할 수도 없거니와 견제 속에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다. 따라서 그는 꽤 나가 민주당을 향해 쇄신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의 적손격이다. 이낙연은 평화민주당부터 새천년 민주당을 거쳐 더불어민주당까지 모두 겪었으며 민주당의 조강지처 또는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다. 전남 영광에서 출생해 동교동계 출입기자를 했고 동교동계 공천을 받아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했으며 전남 도지사, 국무총리,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당 대표까지 한 인물이다. 지금 민주당은 이낙연 손때가 묻지 않는 곳이 없다. 전라도도 예전 전라도가 아니다. 전라도 민심도 옛날 같지 않다. 민생이 파탄난 가운데 586 운동권과 개딸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 항상 존재해왔다. 다만 그들 외엔 대안을 모색할 수 없을 뿐이다. 이 상황에서 이낙연은 양양자 의원과 케미가 맞을 수 있다. 양양자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 여상나와 삼성 임원이 된 매우 입지전적인 여성이다. 무엇보다도 DJ와 노무현을 잇는 고졸 신화라는 서사가 있다. 게다가 여성이다. 자신을 전라도를 위해 살림 미천 맞딸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면 민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주위에 평판 높은 전라도 출신 인사들이 많다는 것도 강점이다. 그들과 함께 PK 젊은 정치인들이 보폭을 맞추면 민심을 향해 큰 신호를 날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김혜영은 노무현과 비슷한 분위기를 낸다. 이낙연에겐 힘이 있다. 2024년 호남을 2016년 대자뷰로 만들 수 있는 힘이다. 바로 이낙연의 힘이다. 자, 이렇게 이양승 교수가 일가를 했는데요. 잘 분석했죠. 이제 이낙연 자체로는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거나 삼김 시대의 그 리더십이 있거나 깡다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라는 건 대한민국 대통령의 시대라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의 시대가 이낙연을 부른다. 민주당이 그래도 어떻든 간에 지난 몇십 년간 좌파의 명맥을 이어오고 호남을 대변하고 쭉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재명 같은 지도자는 없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양아치라도 그런 지도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글부글은 끓지만 그렇다고 대안이 없어서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이러고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이낙연이 이제 깃발 드니까 그전에도 이낙연에 대해서 좀 뭐 거시기 안 돼. 그거 없나? 낙연이밖에 없나? 거시기 안 돼. 이랬는데도 저거 왜 깃발도 안 들고 그러지? 그랬는데 깃발 드니까 그래 재명이보다는 낫지 않아. 이 민주당의 시대 교체입니다. 그래도 이낙연은 그래도 뭐 DJ 적통 아니야? 호남의 적통 아니야? 재명이보다 낫지. 그래도 전과는 없잖아. 이런 그 민주당의 그 흐름에 이재명이 이낙연을 부른 거죠. 사실 이재명이 이 정도의 그 빌런이 아니면요, 이낙연 같은 사람은 지도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이재명이 빌런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깨끗해 보이는 이낙연을 부른 겁니다. 또 이낙연은 이재명은 철싹되고 그냥 임기응변에 능해하지만 이낙연은 엄중한 거, 이것도 반사 이익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왜 그런데다가 이재명의 피습 사건으로 호남이 들끓고 있습니다. 부산만 들끓는다. 부산은 난리 났고요. 여기 기사 보시면요. 이재명 서울 이송한 것은 편법과 특권이다. 부산이어 서울, 광주, 경남 의사들도 분노한다.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의사회에서 경남도 의사회에서 성명 내면서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 광역시 의사회에서도 전형적인 특권 의식에 몰입된 행동이자 내로남불의 정석이다. 이러면서 이재명이 그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간 거 광주 광역시 의사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성명서를 내 이거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부산대병원하고 광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야 이거 이재명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이 엘리트층에서부터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트층이 변하면요 밑에도 변하게 돼 있어요. 광주 광역시 의사회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의 갑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간 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쭉 내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낙연 신당, 여기에 양양자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재명은 총선에서 호남을 이룰 수밖에 없다. 2016년에 문재인을 거부했던 호남, 지금 2024년에는 이재명을 거부한다 이런 얘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낙연 신당이 호남에서 상당 부분 좀 의미 있는 의석 가져가고 뭐 수도권에서도 조금 몇 석 가져가고 그러면 나머지 또 이재명이 또 가져가고 그러면 이 거대 야당은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둘로 나눠지는데 이 둘이 또 협력할 땐 협력하겠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협력 못하는 게 또 많을 겁니다. 그럼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표가 또 권에서 분산될 수 있고요. 이러면 국힘당에겐 시대적으로 또 이재명 빌런의 효과를 보게 된다. 여기에
산동은 또 다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피습 사건이 단기적으로는 지가 득인 줄 알았지. 뭐 재판 연기되고 이낙연 신당정 잠재우고 뭐 이럴 줄 알았지. 중기적으로 본전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걸 또 무리한 게 드러났지. 다른 얘기는 또 다른 논평에서 했으니까요. 뽕평이나 또 유평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갔어 이재명. 사요나라.